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성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참 세상 미련하고 정말 말이 어눌한 자인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히 이렇게 창대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5월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산으로 들러 구경하며 바다로 가며 정말 한껏 즐기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정말 이 지하에서 정말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계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인지 그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정말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길을 여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생활 속에서 늘 지켜주시고 정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우리 김종준 목사님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정말 말씀을 깊이 파시고 이렇게 또 통독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그 영향으로 정말 많은 은혜도 받았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정말 사망의 위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자살의 충돌 가운데 있던 그런 고난 순간들에도 말씀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일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지 고백합니다. 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바로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의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 왜 거기 가느냐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 상대에게 성도님들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